글루텐 50cc, 포테이토 고운 입자 70cc 이걸 섞어서 물 반죽합니다. 먼저 잘 섞어야 돼요. 무조건 처음에 마른 상태에서 잘 섞어줘야 됩니다. 떡밥이 메이커는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메이커는 어떤 거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운 입자하고 포테이토도 거친 입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고운 입자를 사용해도 되고 거친 입자를 사용해도 돼요. 중요한 거는 물을 어떻게 반죽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을 얼마만큼 넣느냐가. 그래서 그거는 내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물을 요만큼 넣어라 저만큼 넣어라 하고 다들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 취향이에요.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서 물을 넣어서 쓰는 거지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떡밥을 바늘에 달 때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다는 거하고 내가 만들어 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남은 이렇게 했어, 나는 잘 됐어. 그렇다면 그건 참고만 하세요. 그게 정답은 내 방식대로 해야지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떡밥은 내 걸 찾아야 됩니다. 넣어보고 가늠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아, 이번에는 물을 요만큼 넣었으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덜 넣어야지, 더 넣어야지 하는 식으로 밥은 항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내 방식대로. 그러면 저는 지금 튜브지 방식대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상태가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놨다가 다음에 요번에 쓸 때 조금 무르더라, 요번에 쓸 때 조금 되더라, 그러면 다음에는 물을 조금 더 넣어야지 덜 넣어야지 그걸 조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낚시가 점차 물을 익어가는 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터득을 해야지 남이 하는 걸 그대로 모방을 하려고 해서는 절대 내 걸로 못 만듭니다. 항상 내 걸 찾으세요. 내 걸, 내 방식 다 다릅니다. 자, 초립대 끝은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초립대 끝 잘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잘 보이는가? 이게 이 끝 여기 이 부분이 정확히 안전한 매듭으로 묶어져야 됩니다. 두부지가 묶는 방법에 있어요. 근데 조금 묶기가 난해해요. 근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이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안 떨어져요, 이 부분이. 근데 원리를 알고 묶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묶기 편한 대로 아 이렇게 해도 안 떨어졌어, 그게 답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묶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과학입니다. 이거 묶는 것도 그냥 나 편한 대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묶어야 돼요. 낚싯대를 연결하는 것도 끼울 때 이 부분에가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반드시 깨끗이 닦아주세요. 물론 닦아서 관리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닦아주세요. 이물질이 묻으면 들어간 상태에서 굳어버립니다. 안에서 말라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물질이 없는 상태로. 대신에 이 낚싯대 끝과 이쪽 끝을 가까이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멀리 잡으면 안 돼요. 멀리 잡으면 힘을 쓰면 잘못하다 이 부분이 부러져요. 여기서 힘쓰고 여기서 힘쓰고 그럼 부러집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항상 가까이 잡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 잡고 이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만큼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꽂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꽂고 잡은 상태에서 돌리지 말고요. 그냥 들어가는 대로 꾹 한번 이렇게 밀어 넣는 겁니다. 다시 빼볼게요. 이 상태에서 잡고 여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약간 까만 상태 있죠.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꾹 그러면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수돗 돌리지 말고 한 번 꾹 힘을 썼으면 이 상태에서 수돗. 손가락과 이 손가락이 그 힘으로만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꽂는 게 아니고 손가락만 하고 손가락 끝만 잡고 이 힘으로
그래야 빼기도 쉬워요.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헐거운 경우가. 쓰다 보면 이 부분이 빠는 경우가 있죠. 조립대가. 그러면 가공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공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은 손댈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가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암컷은 가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컷을 가공을 해야 돼요. 수컷은 어차피 이 부분이 얇아졌다면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서부터 어느 정도 빡빡한 상태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힘을 부하가 걸린 상태로.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안에서도 부하가 같이 걸려줘야지 이게 튼튼하지. 앞에 이 부분에서만 부하가 걸린다면 헐거워서 자꾸 빡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이 부분에 와서 힘이 실린다, 꾹 걸린다 그러면 이 부분을 살짝 더 가공을 하든지 사포로 살짝 갈아내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순간접착제로 조금 두껍게 약간 두껍게 보상을 해서 잘 들어가게끔 여기서부터 빡빡하게 들어가게끔 여기 헐거운 상태가 아니 여기서부터 힘을 좀 빡빡하니 그 걸리는 느낌이 날 정도 그 정도까지 해줘야 됩니다. 순간접착제를 발라서 보상을 해서 사포질 하세요. 물로 사포질 하면 차근차근해서 맞추면서 여기서부터 좀 빡빡하게 들어가 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들어가도 안 빠집니다. 여기가 너무 헐거운 상태고 여기서만 힘을 받는다면 자꾸 낚시를 하다 보면 붕어를 걸어내다 보면 잘못하면 토리대가 헐거워져서 힘도 안 쓰고 그냥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벌써 힘을 받아줘야 됩니다. 저 들어가면서 이렇게 꾹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끝입니다. 손하고 손가락 끄다가만 잡고 꾹 한번 힘을 쓰면 끝. 오늘 낚싯대는 13척입니다. 찌는 제가 자작으로 만든 찌예요. 자, 튜브톱입니다. 튜브톱을 갖다 꽂은 거예요. 몸통만 사다가 몸통하고 다리하고 가공이 돼 있는 상태로 사다가 그냥 톱만 꽂아서 톱만 따로 사고 몸통하고 다리하고 따로 한 몸으로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찌를 선택을 해서 눈으로 보고 선택을 하고 한 게 좋은데 사실 온라인에서 사진만 보고 구매를 하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비슷하다 싶은 거는 몇 개를 같이 구매를 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찌가 있으면은 두세 개를 같이 구매를 해 보고 하나씩만 그런 다음에 눈으로 보고 원하는 게 있으면은 선택을 해서 몇 개를 더 시켜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게 좋아요. 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으로 온라인에서 사진으로 볼 때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래쪽은 조금 굵고요. 아래쪽은 2mm고 위에는 1.5mm입니다. 그래서 튜브톱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스토퍼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찌고무, 스토퍼. 찌고무도 아주 가는 것 씁니다. 지금 원줄은 1호줄이고요. 목줄은 0.45입니다. 자, 편납은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도레하고 목줄은 0.45고 바늘은 6호 바늘입니다. 지금 목줄 길이가 긴 바늘이 35cm 정도 됩니다. 근데 목줄 길이를 너무 짧게 쓰는 거는 이 시기에 전체적인 시기를 놓고 봐서 지금 이 시기뿐만이 아니고 목줄을 너무 짧게 쓰는 것은 불리합니다. 목줄이 가늘면서도 목줄 길이가 최소 35cm는 돼야 됩니다. 35cm 이내로 되면 고기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도 모릅니다. 분명히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덜 먹습니다. 35cm가 넘어야 그리고 목줄 호수가 가늘어야 더 입질 받기가 더 수월했고 낚시하기가 더 편하고 고기가 더 잘 나옵니다. 저도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내가 경험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유는 모릅니다. 왜 목줄이 가늘어야 된다는 이유는. 하지만
가는 줄을 쓸 때하고 조금 굵은 줄을 사용할 때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가는 줄은 채비 정렬이 잘 됩니다. 되는 데다가 고기들이 눈이 있어서 본다면, 줄을 본다면 굵은 줄은 눈에 잘 띌 것이고 가는 줄은 눈에 덜 띄니까 경계심을 덜 할 거라는 예측만 할 뿐입니다. 내가 붕어가 아닌 이상 붕어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목줄은 0.45를 쓰는데 조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목줄이 0.45라도 바늘 귀 있는 쪽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목줄이 기능에, 목줄 기능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늘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바늘 귀를 정확히 잘 묶어줘야 됩니다. 바늘 귀가 잘못 묶어지면 목줄이 잘 떨어집니다. 그러면 괜히 목줄 탓만 해요. 목줄 나쁘다, 바늘 나쁘다. 잘 못 묶어서 그렇습니다. 바늘 귀를 정확히 묶어주고 양쪽을, 묶어진 바늘 양쪽을 반드시 잘 당겨줘야 됩니다. 근데 그거 당겨주기도 귀찮다고 안 당기고 그냥 쓰면, 지금 스토퍼를 올리는데 스토퍼를 올릴 때도 반드시 침을 발라서, 아니면은 코 옆에 코기름이라도 발라서 올려야 됩니다. 그냥 올리면 줄에 손상이 갑니다. 저 지금 스토퍼를 이렇게 하얀색 이걸 실리콘이라고 된 걸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해서 줄에 손상이 잘 갑니다. 대신에 짱짱하지요. 줄을 잘 잡아주지요. 밀리지 않고. 그래서 이걸 쓰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토퍼는 좀 부드러운 거는 오르락내리락을 잘하는데 대신에 힘이 없습니다. 챔질 좀 세게 하면 찌가 밀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실리콘 고무 이걸 쓰는데 짱짱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세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침을 바릅니다. 코기름이 없어요. 코기름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코기름이 많았는데 지금은 코기름이 잘 안 나와서 코기름이 없어. 아, 쓰려고 보면 안 나와. 나쁜 코기름. 떡밥 한번 던져봅니다. 첫밥은 그냥 바늘에서 떨어지지만 않을 정도로만 해서 집어시키기 겸 던지는 겁니다. 집어요. 손에서 한 번만 주물러 가지고 던져봅니다. 싸. 자, 튜브지는 받침대 없이 낚시합니다. 그냥 낚싯대를 그냥 손으로 들고 이렇게 들고 합니다. 아, 찌를 너무 많이 올렸네요. 좀 더 내려야 되겠어요. 지금 찌 맞춤은 지금 이게 냇목에 되어 있는지 핀바늘 한번 던져봐야 되겠네요. 처음에 집어 밥은 조금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여러 번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 허허 벌판에 그야말로 넓은 이 물속에서 밥이 먹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금방 고기들은 금방 반응을 합니다.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저 끝에 지금 원줄이 엉켰어요. 초리대. 그래서 물속에다가 초리대를 담그고 이렇게 한번 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집니다. 초리대 끝에 담그고 물속에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러면 초리대가 줄이 걸려있질 않고 쫙 펴진 상태로, 풀어진 상태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야 초리대 끝이 잘 안 부러져요. 잘못하면 초리대 끝에 줄이 감겼는데 잘못 투척하거나 하는 경우에 초리대 끝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찌가 면목맞춤인데 빈바늘 한번 담가 봅니다. 찌를 내리고요. 뒷줄을 완전히 잠긴 상태에서 찌 눈금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삽목입니다. 삽목. 지금 찌 맞춤이 빈바늘 찌 맞춤이 여기입니다. 삽목. 빈바늘
먹이 안 달고 삽목입니다. 자, 떡밥을 조금 만져주겠습니다. 떡밥이 약간 됩니다. 어느 상태인가 볼까요? 바닥에 긁고요. 전부 다 긁읍니다. 바닥을. 자, 이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이 손에다가 물을 적셔서 이렇게 물을 적신 상태로 이 상태로 만집니다. 물이 적으면 다시 물을 적셔 오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분이 같아지게 조금 딱딱한 거는 덩어리가 있는 부분은 조금 만져서 좀 풀어줍니다. 좀 지워서 이 상태로 바늘에 달기 좋은 상태로 절대 요즘 낚시는 밥 양을 많이 개면 안 됩니다. 조금만 개서 쓰고 또 다시 개고 잘못 만들어지면 버리기도 쉽습니다. 밥은 잘못 만들어진 밥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쓰기 좋은 상태로 지금 만졌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제일 쓰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상태를 결정을 딱 지었으면 바늘에 달기 좋은 상태로 결정을 지었으면 한쪽으로 그냥 모으기만 하세요. 누르지 말고 눌러버리면 내가 결정을 지우는 상태보다 더 찰기가 더 생겨버립니다. 누르지 말고 모은 상태로만 두고 그대로 바늘에 닿을 때 내가 손가락으로 떼서 바늘에 닿을 때 그때 조금 더 푸석한기가 있으면 손으로 조금 더 만져서 약간 더 찰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낚시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히트! 아싸! 한 마리 나온다! 아, 터정입니다, 터정. 터정이 한 마리 나왔다, 터정이. 아싸, 좋다, 좋다. 터정이, 아, 그 큰 씨알은 아닌데, 하나 나와줍니다. 토종이 하나 나와요, 토종이. 아싸, 토종 한 마리.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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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아싸. 위에 바늘, 12시. 빵빵합니다, 빵빵해. 토종.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토종이 지금. 여기 냇가붕어는, 수로붕어는 토종이 예쁘진 않아요. 저수지 붕어라야 토종이 예쁘죠. 히트! 아싸! 아, 씨알이 마음에 안 든다. 야, 씨알이 너무 작아. 하기야, 그것도 이것도 감기 덕자다. 안 나오는 것보다 훨 낫지. 그치? 예. 안 나오는 것보다 훨 낫죠. 씨알이 작아도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좋았어. 잘 가. 안녕. 이렇게 콩알 달아주니까 먹습니다. 콩알. 콩알. 이렇게 콩알 두 알 달아주니까 먹어요. 콩알. 누구 가르쳐주지 마요. 콩알. 크게 다니까 안 먹어. 그래서 콩알 조그맣게 다니까 그거 먹습니다 지금. 근데 매번 콩알은 안 됩니다. 콩알은 중간에 한 번, 딱 한 번씩만 사용을 해야 돼요. 뭔가 꾸물꾸물 하는데 안 걸려 나올 때, 그럴 때 한 번 딱 쓰는 겁니다. 계속 쓰면 집어가 안 돼서 안 돼요. 그러니까 콩알은 딱 필요할 때 약으로 한 번 딱 쓴다는 거 명심하세요. 히트! 아, 뭐냐, 토종 작은 녀석이에요. 에, 토종 아가야, 그것도 나오면 토종 아가야. 히트. 아싸. 한 마리 나온다.
좋아 좋아 딱 좋아 딱 좋았어. 좋아 좋아. 어? 너도 토종이냐? 얘도 토종인데요? 작은 씨야 토종. 아, 이 녀석은 조금 예쁘게 생겼다. 토종 한 마리. 씨알은 작아도 그래도 열두시. 좋았어. 그래도 찌를 콕 찍어줍니다. 아, 더 큰 씨알이 나와야 되는데. 4자가 나와야 되는데 왜 4자가 안 나오지? 히트. 아싸. 아, 또 씨알은 안 큰데. 아, 이 녀석은 사고 같다. 사고 같아, 사고. 작은 씨알인데 사고. 작은 씨알인데 사고 났어, 사고. 입 옆에 걸렸어. 아, 씨알이, 큰 씨알이 나와야 되는데. 큰 씨알이 없지.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 낚시란 거는 그냥 고기가 먹어주는 대로. 작은 고기가 먹으면 작은 대로. 큰 고기가 먹으면 큰 대로. 그냥 즐기는 게 그게 낚시 같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큰 고기 잡고 싶지. 작은 고기 잡고 싶은 분 있겠어요? 아싸, 히트. 오, 야. 아, 이 녀석은 그나마 조금 크다고. 그나마 조금 크다고 힘을 씁니다. 그나마 조금 크다고 힘을 써요. 좋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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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대. 우후. 야, 넌 또 왜 그 바늘에 또 걸리냐? 히트. 에, 또 잔챙이. 토종 잔챙이. 토종 작은 녀석. 그래도 아주 작진 않네요. 손맛은 있어요. 손맛은 있어요. 아주 작진 않아요. 야야야야야야.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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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아, 이 녀석 사고 쳤어. 사고 쳤어. 아닌데. 아, 턱 밑에 어퍼입니다. 어퍼. 어퍼예요. 어퍼, 어퍼. 어퍼로 또 한 마리 나옵니다. 어퍼. 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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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턱 밑이에요, 턱 밑. 히트. 자, 한 마리. 토종이다. 토종 작은 녀석이 또 한 마리. 야, 입질 좋네요. 아주 입질 정확하니 딱 끊어줍니다. 기가 막혀. 더 큰 씨알이 나와줘야 되는데 큰 씨알은 안 나오고 작은 씨알만 계속 나와요. 근데 쟤도 먹었다고 찌가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챔질 안 할 수도 없고. 히트. 아싸, 또 작은 녀석 한 마리. 아, 씨알이 큰 게 없네. 엔 작은 씨알밖에 없어요. 아, 또 작은 녀석 한 마리. 가까이 가면 크죠? 큰 녀석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씨알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튜브치 기대만큼 안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죠. 오늘은 여기서 스톱 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지요.
붕어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큰 씨알을 낳고 싶지만 안 낳게 준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는 수밖에. 항상 속고 기대에 차서 낚시를 오지만 맨날 꽝 치다가 어쩌다 한번 잘 나와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두부치 낚시 오랫동안 해봤지만 내 마음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낚시, 재밌는 낚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몇 마리 작은 씨알이라도 손맛 봤습니다. 여러분 눈여겨하셨나요? 다음에는 더 큰 거 잡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꿀팁. 낚시가 잘 안 될 때는 목줄 길이도 더 길게 늘려주고요. 또 목줄 굵기도 더 가늘게 바꿔줘 봐야 됩니다. 그래야 붕어들이 먹어요. 입질을 합니다. 분명히 목줄 길이도 늘려주고 또한 목줄 호수도 더 가늘게 가면 분명히 붕어는 입질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바꿔보세요. 줄이 잘 떨어진다고요? 가늘어서? 그래도 바꿔쓰세요. 그래야 됩니다. 안 떨어지는 짱짱한 줄. 그런 줄은 없습니다. 줄이 가늘면 잘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낚시가 잘 안 될 때는 그대로 그 방법을 고수하지 말고 바꾸세요. 줄을 더 가늘게, 목줄을 더 길게 이렇게 바꿔주면 반드시 입질합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붕어가 있는데 안 먹는다. 그럴 때는 목줄 길이 늘리고 목줄 호수 가늘게 가고 반드시 먹습니다. 두부치가 장담하고 보장합니다.